반갑습니다. 저 다육 사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성동구 용답동에 안녕하세요. 용답동에 신청해 주신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를 용답하라 음악나봐 라이브. 용답하라 음악나봐. 네, 여기가 서울 성동구 용답동이에요. 네, 이렇게 음악다방을 하루 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고 오늘. 아, 이틀.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제 행동 축사하면서 진행하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네. 저한테 꺼리를 주시네요. 네.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네. 좋겠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이니까 좋은 노래. 저도 한 곡 들어보려고요. 몇 곡 듣고 영상에도 올리고 이런 계기도 생기네요.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런 계기가 생긴다고요.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편집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편집은 아직 잘 못해서 딸이 해주는데. 아, 오, 멋있으시네요. 뭐 계정은 밑에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요, 구독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저쪽에 올겐 치시는 분이랑 같이 동시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잡으니까 잘 안 잡힌다. 사진 찍으셨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네, 이거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내 써 있어요. 오버더 레인보 들어보셨습니다. 아, 팝이 왼발로. 팝이 제대로 몰라서 잘 들어봤고요. 저희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혹시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불러드리거나 피아노 연주. 저는 서영은 노래 하겠습니다. 서영은. 서영은의. 아, 그 뭐지? 아까 서영은. 눈사람? 아, 아, OST? 믿을 땐 하늘을 봐. 항상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도 비바람이 불어도. 가사 틀린 것 같죠? 아니야, 이런 자체가 멋있다. 예. 완전 멋있어요. 빛나게 아픈 날에 그는 항상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더 살아날 수 있게. 와, 멋있어요. 완전 잘하시네요. 가수예요? 아, 아니에요. 가수 일반 되게 그냥 분야는 영상뮤직과 하고 있는데 기획도 하고 연출도 하고 글도 쓰고 있어요. 와.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직접 노래 한번 해보려고 나왔어요. 어, 멋있어요. 아니라서. 뮤지컬 하시니까. 예. 저도 이 분은 아닙니다. 저는 노래 한 곡 하시겠어요? 저요? 예. 같이 하시죠. 아우. 노래 한 곡 하셔도 되는데. 아우, 그건 안 되고. 뽀샵 해주시나요? 예, 그래서 해야죠. 아, 근데 정말 이쁜데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뽀샵을 해요? 이게 제가 편집도 잘 못해요. 뽀샵이야.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완전 날씬해요.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조금 날씬해 보이게 필터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얘기할게요. 연주곡을 한번 들어드릴까요? 연주곡 할 게 없어요. 사연은 이제 다 끝났고 언제가 라스트 모먼트만 남아있을까요? 딱 한 곡 정도 된다면? 어, 저기 부동산 사장님 안녕하세요. 계속 재밌게 봐주시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저희 동네 새마을금고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영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오셔서 사역 접수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엽서도 쓰고 이렇게 네, 하시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문화재다. 오늘 지금 사실은 저도 저게 약국에 가다가 몸살이 나서 약국 가다가 이렇게 이런 영상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 조금 더 듣고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오셔서 사진 선물도 받아가시고 사역도 접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렇게 끝날 때 다를 때요. 저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다육이었습니다.